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후선생이에요. 자, 연립방정식 활용 두 번째 시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도 없어. 뻔한 거니까, 그제? 소금물 맨날 나오잖아. 소금물 농도. 뭐 설탕물이 됐든 소금물이 됐든. 자, 이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자. 자, 5%다. 그러면 이건 100분의 5다. 이건 알고 있지? 요거 알아야 돼. 요거만 알면 돼. 그럼 X%다. 그럼 이건 100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100분의 X. 그럼 봐라. 소금하고 물을 섞은 거. 이게 바로 소금물이잖아. 그지? 물론 물이 되게 많지. 물이 많고 소금이 조금 들었지만 이게 소금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금물이 만약에 100g이 있다 그래봐. 그런데 여기 5%다 농도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100 중에서 곱하기, 자, 이거는 100분의 5지, 100분의 5지, 퍼센트는 이렇게 한다, 방금 했잖아, 여기에. 그러면 서로 곱하면 캔슬링니까 5가 나오지. 바로 5g이 소금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물이 얼마가 있었던 거야? 물이 95고, 소금이 얼마 있어? 5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합쳐서 소금물 얼마가 된 거야? 100이 된 거잖아, 100. 그지? 소금물 100, 그러면 그 속에는 물이 95, 소금이 5가 들어있어. 그래서 농도 5%면 소금의 양을 구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다시, 자, 소금의 농도가 만약에 X%다, 소금물. 소금의 농도 X%다,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냥 그 소금물. 소금물에다가, 이 소금물이 몽땅 다 소금은 아닐 거 아니야? 곱하기 100분의 X. 오케이? 요거만 알면 돼. 에이, 막, 다 똑같은 얘기야. 그냥 이렇게만 알아도. 요거만 알아도. 알았지? 다시.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그 소금물에다 곱하기 100분의 X. 농도가 X%일 때 이렇게 한 거야. 그 예를 들어서, 500g의 소금물 있는데, 이게 15%짜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15% 소금물 500g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소금이 얼마 들어있냐면 일단 500을 먼저 써. 500 써. 근데 이게 다 소금, 이게 다 소금은 아닐 거 아니야. 소금물인데. 다 소금은 아닌데 이 중에 100분의 15만큼 소금이다. 이거야. 그럼 계산하면 되겠지. 지금 5 나오니까 지금 75 나오려나? 75g.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뒤에 문제 풀면 직접 하자. 자, 그러면 거리. 요거.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요꼭 알아둬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속시, 그죠?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에서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거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나머지는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한번 해보자. 자, 1번 보자. A, B 두 지점 사이에 P가 있는데까지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가 있고 P가 있어. B가 두 지점 사이에 P가 있으니까 P를 그냥 대충 아무 데나 이렇게 그리자. A, P를 거쳐 B까지 거리는 18km다.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는 18km. 전부 다 18km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18이다. 이렇게 써줘,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P까지는 시속 3km.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속 3km로 갔다. 3km per hour. 이건 속도다. 이건 거리가 아니고 이런 속도로 갔단 얘기야.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는 시속 4km로 걸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속 4km로 걸은 거야, 속도. 그죠? 그래서 걸었더니 5시간 걸렸다. 이게 이제 5시간 처음 끝까지 출발한 거를 제로하면 도착한 게 5시간이다. 이런 뜻이고 H는 hour, 5시간. 그러면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거리를 각각 구하라. 그러니까 이 거리는 얼마냐? 그럼 이 거리를 X 놓고 이 거리는 얼마냐? 이거는 18 빼기 X지. Y로 놓지 말라 그랬지? Y로 하지 마라. 전체 18이니까 요 식기를 X로 하면 이건 당연히 18에서 X만 빼면 되겠지. 그지? 이거 땡이지, 이제 땡. 그럼 시간 구하면 되겠네. 자, A에서 P로 갈때 걸린 시간.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은 거리 나누기. 거리가 X지, 지금. 나누기. 속도. 속도 3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번엔 P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리로 가는 거잖아. 그럼 거리가 18 빼기 X. 시간은, 아니, 그 속도는 뭐야? 4지, 그지?
거리 나는 게 속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시간이 여기에 시간하고 여기에 시간하고 다 합치면 5시간이 돼야 되겠지. 빠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와서 총 5시간이니까.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5시간이지. 5시간. 예? 5시간이야. 더하면.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이제 얌전하게 한번 써볼까? 자, 3분의 x 플러스 4분의 18 빼기 x는 5시간이다. x 구하면 되는 거야. 12 곱하자. 12. 분수 나오면은 다 분수 없애야 되니까 4하고 3이 없어지려면 12를 곱해주면 없어지겠죠? 이거 12 곱했어. 5에다 12 곱하기 그냥 바로 해버리자. 5. 5, 4, 2, 5, 15, 60 된지, 그지? 60. 12 곱하면 60이야. 자, 요거는 요렇게 캔슬 되죠? 12 나누기 3 하니까 4. 4x. 12 나누기 3은 3. 3 쓰고. 18 빼기 x. 60. 12를 곱한 이유가 이렇게 분모 없앤 거죠? 자, 그럼 4x 더하기, 식으로 곱하면 3 곱하기 18 하면 3, 8, 24, 54죠? 빼기 3x는 60. 자, 4x 3x 빼니까 x가 되고요. 자, 60에서 54가 넘어가 빼기 54 되지? 그럼 x는 얼마 나와? 60에서 54 빼니까 6 나오네. 그렇죠? 6. 6kg. x가 아까 뭐였어, 여기서? 봐봐. x가 여기 6이었지, 그지? 여기가 6. 그럼 여기는 얼마야? 18 빼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까 6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18에서 6 빼니까 10이 되지? 그러니까 다 합쳐서 18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답 구한다, 이제 답. 자, 여기 답 여기다 쓰자, 답. 자, A에서 P까지는 몇 킬로? 6킬로.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는 몇 킬로? 12킬로. 그죠? 그리고 이제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해 보려면, 여기는 시속 3킬로 간다 그랬으니까, 1시간에 3킬로 가니까 2시간 간 거지? 2시간. 6킬로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시속 4킬로라 그랬으니까, 여기 12를 4로 넣으면 3시간 간 거지? 여기 2시간, 3시간 합치니까 5시간 맞지? 그지? 좋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이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요 거리를 x 그러면 나머지를 y로 하지 말고 전체가 18이니까 전체 18에서 x를 뺀 거를 써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빨라진다. 자, 2번 한 가보자.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요거는 요 종이에다 풀자. 여기.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여기다 풀자. 자, 2번. A 지점에 7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자, A가 여기 있는데요. B가 여기 있다는 거야, B. 근데 여기 7km라고 가르쳐 있어. 이 사이가 7km. 자, 여기서 여기까지 7이다.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자, 여기까지는 우리 시속 4km로 걸었어. 여기서 속도는 4km. 한 시간에 아워에 4km. 그 다음에 도중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6km를 뛰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얼마? 6km. 이렇게. 그렇게 뛰었더니 한 시간 30분만 도착했다. 자, 여기 봐. 한 시간 30분. 그러면 이거는 1.5시간.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또는 2분의 3도 좋아요. 그래서 아워, 시간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 30분은 0.5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걸어간 거리, 여기는 지금 걸어간 거리죠. 걸어간 거리, 뛰어간 거리죠.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걸어간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를 X로 하자. X. 그럼 여기 여기까지는 얼마야? 뛰어간 거리는 7 빼기 X가 되겠죠. 전체 7이니까. 자, 속도도 여기다 다시 쓰자, 다시. 속도 4, 여긴 속도 6. 그러면 여기 걸린 시간,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야 P라 그럴까? 그럼 A에서 P까지 걸린 이 시간, 자, 이건 어떻게 돼? 거리 X를 4로 나누면 되고, 자 이제 P에서 B까지 여기 시간은 어떻게 되나? 거리 7 빼기 X를 그죠? 6으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나 친절하게 여기 속도를 밑에다 다시 한번 써줬다. 그냥 분수로 바로 오라고. 그러면 전체 시간은 4x 더하기 6분의 7 빼기 x. 이게 전체 시간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시간 반. 그래서 이걸
분수를 2분의 3이라고 쓰면 돼. 이 속도가 지금 1시간에 키로, 몇 키로니까 이걸 전부 다 시간으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4하고 6하고 2 다 없어지려 하면 12 곱하면 되나? 그렇죠? 12. 자, 얌전하게 12 곱하자. 12x4. 여기도 12 곱하고 이거는 7 빼기 x 가로 꼭 쳐줘야 돼. 두 개니까. 6. 그 다음 여기도 12 곱하고 3. 밑에는 2. 자, 그래서 여기 12, 12, 12. 다 곱했지? 자, 계산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12 나누기 4, 3x 플러스 12 나누기 6, 2, 7 빼기 x 이퀄. 이렇게 하면 6이니까 3, 6, 18. 3x 더하기 2, 7이 14 빼기 2x 이퀄 18. 3x, x 빼니까 x 남지? 자, 18인데 이 슝 놈만 빼기 14가 되니까 18에서 14 빼니까 4. 오케이. 4kg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요 x 길이가 4kg 나왔어요. 이게 4kg. 그럼 여기는 7에 4 빼니까 3kg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써 보면 처음에는 걸어갔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자, 걸어간 거리는 4km. 그럼 뛰어간 거리는 3k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는 4km 갔다 그랬잖아. 그지? 4km. 시속 4km니까. 자, 4km를 시속 4km per hour로 가니까 1시간 걸린 거지. 1시간. 여기는 1시간 걸렸고. 자, 뛰어가는 건 3km인데 속도가 6이라 그랬죠. 그럼 2분의 1. 즉, 0.5시간 걸렸죠. 그럼 둘이 합치게 되면 1시간 0.5는 30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맞았지. 그지? 1시간 30분. 걸어서 간 거리 4km, 뛰어간 거리 3km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뭐, 이제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기가 몇 키로? 자, 4km 걸어갔고요. 3km 뛰어갔고, 이렇게 되네요. 자, 3번 보자. 3번도 다 똑같은 거다, 이제. 상현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시속 2km, 내려올 땐 4km. 자, 그랬어. 그러면, 산을 한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자, 산 그렸다. 자, 상해에서 출발했어. 자, 올라가는데 속도가 얼마냐면, 속도는 저 스피드 S로 하자. 2km.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일로 내려간지, 절로 내려간지, 그거 모르겠어. 같은 길을 내려왔다가, 전체 그린 14km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뭐 다시 향 올렸다. 지금 뭐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 이쪽을 내려갔다 생각하자. 자, 내려가는데 이거는 스피드가 4km야. 그죠? 아워. 자, 근데 이 전체 거리가 14km야. 그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는데 거리가 얼마고 내려가는데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올라간 거 우리가 X로 합시다. X. 그럼 내려가는 거리는 뭐가 되니? 다 합쳐서 14라고 가르쳐줬지. 전체가 14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이 시기는 14에서 X를 빼면 되겠죠? 그리고 모두 몇 시간? 5시간 걸렸다. 여기서 땅 0시에 출발했어. 그러니까 출발한 걸 이제 0빵시로 보면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여기 도착한 게 5시간 걸렸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어떻게 돼? 거리에다가 속도 나누면 되죠.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바로 할 수 있겠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올 때 거리 여기에서 속도 나누면 되지. 그지? 아, 나 속도가 4다. 이거 쓰면 큰일 났다. 그지? 시험에서 이렇게 하고 실수한다. 그지? 4. 이게 몇 시간? 요게 시간이죠. 올라갈 때 시간, 내려갈 때 시간. 합쳐서 5시간. 딱 네모들로 하고 요거 풀면 되네. 자, 뭐 곱해줘? 4 곱해주자.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4x2 더하기. 자, 얘도 4하고, 일단은 이렇게 써줘, 이렇게. 바로 암산 들어가지 말고. 얘도 4 곱하니까 4, 5, 20. 자, 캔슬. 2 되죠? 그러니까 2x. 캔슬. 이거 없어지. 1은 없으니까 안 써도 되지? 그럼 14 빼기 x. 이 더하기니까 괄호도 그냥 없애면 되고. 20. 그러면 2x에서 x 빼니까 x. 20인데 14 홀라당 넘어가면 빼기 되니까 6 되네, 그죠? 오, 됐네. 그럼 올라갈 때 얼마야? 6. 이게 6이니까. 14에서 6을 빼면 얼마? 이건 8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올라갈 때 봐봐. 6km를 시속 2km로 갔으니까 6 나누기 2니까 올라갈 때 3시간 걸렸지. 이거 3시간 걸렸고. 여긴 8km인데 4시간, 4시간이죠? 아니죠, 4시간이래. 속도가 4니까, 8 나누기 4니까 2시간, 2시간. 그래서 올라갈 때 3시간, 내려갈 때 2시간. 전부 5시간 걸린 거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 그럼 올라간 거리는 6km, 내려간 거리는 몇 km? 그죠? 8k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시간 안 물어봤는데, 혹시 시간 물어보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3시간,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일단 요건 답은 요거 되겠습니다. 그죠? 몇 킬로, 몇 킬로냐. 그래서 이렇게 뭐 산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거리를 가든 하는 건 전부 다 이렇게 저거 빼기 저거 하면 되죠. 뭐냐, 그죠? 뭐 속도는 시간, 아니, 거리 나누기 시간. 이걸 이용하면 다 풀 수 있어. 자, 이제 4번 한번 보자. 자, 소금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8% 소금물 냈으면 일단 이거 그림 먼저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가차없이 8%라고 써줘. 이게 얼마인지 몰라. 얼만큼인지 몰라. 6% 소금물. 요거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다 가차없이 6%라고 써줘. 섞어서, 자, 둘을 더해서, 자, 만들었어. 이건 좀 이제 좀 약간 크게 그려줍시다. 400g. 몇 퍼센트? 7%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때, 8% 소금물 얼마, 6% 얼마냐, 그죠? 얼마에 섞었냐, 그랬으니까, 얘를 X 섞었어. X라 그래, X. 8% 소금물을 X라 그래. 그럼 6% 소금물 얼마냐? 아니, 두 개 섞어서 400 됐으니까, 이 시키는 400 빼기 X일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쉬워지는 거야. 이걸 Y 그러지 말고. 둘이 섞어서 400이잖아. 그러면 요 놈은 X를 빼면 되지. 400에서 X 빼면 얘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소금 계산하자.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 무조건 소금물 X에다가 이게 지금 소금물이다. 이게 소금물. 소금이 아니고 소금물이야. 소금물 X g이야.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하라? 8%니까 100분의 8 하라 그랬지? 그럼 일단 이렇게 써. 그럼 여기 소금은 어떻게 돼? 여기 소금의 양. 여기 소금. 시키는 이거 400 빼기 X 가로치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분의 6 하면 되지. 6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 여기 소금은 얼마야 소금? 400에다 곱하기 100분의 얼마? 7% 7 하면 되는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캔슬 캔슬 하면은 28 바로 나오네. 그죠? 4 나오니까 28. 자,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소금과 여기 소금 합친 게 역시 여기 소금하고 같아야 되겠지. 둘이 합친 소금의 양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여기 소금하고 같아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소금은 우리가 X 곱하기, 일단은 이렇게 100분의 8 이렇게 쓰세요. 더하기 40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6 쓰고, 여기도 일단은 그냥 이렇게 쓰자. 400 곱하기 100분의 7. 그러니까, 여기, 이놈의 소금하고, 여기 소금 둘이 합친 거는 여기의 소금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소금물도 둘이 합친 게 똑같겠지만, 소금의 양도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자, 계산할 때, 일단 100 다 날려버려.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까 28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날리자. 그럼 이거는 숫자를 먼저 써야 하니까 8X라고 쓰고 더하기. 이것도 6을 먼저 씁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7이 28. 그제? 2800 써. 47, 28. 2800. 자, 이제 8X 더하기. 이렇게 보면 46, 24. 2400이죠? 빼기 6X. 이퀄 2800. 자, 8X 빼니까 2X 남죠? 자, 2800인데 2400 빼니까 400 되지, 그지? 2800에서 2400 빼면 400 아니냐. 그럼 X는 얼마 나오냐? 나누니까 200 나오네, 200. 오케이. 그럼 여기 200, 200. 얘가 200이야. 그럼 둘이 합쳐 400이니까 얘도 200이네, 그죠? 둘 다 200g씩이네, 200g씩.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소금의 양 한번 계산해볼까? 여기는 200에 8%니까 2, 8에 16. 여기는 소금이 16이죠, 16. 여기다 16, 동그라미 칠게, 소금의 양. 곱하니까. 이거는 2, 6, 12. 요 소금이 12죠. 그럼 16하고 12 곱하면, 더하면 28이지. 근데 여기서 4, 7, 28, 28. 소금 28이죠? 딱 맞지? 16 더하기 12가 28 되는 거 맞잖아. 물도 200 더하기 200이 400 되고, 그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이제?
물어본 게 뭐야? 아, 8% 써 건물 6% 각각 얼마 섞었느냐? 그렇죠? 그러면 답을 쓸 때 자, 답 쓴다. 8% 소금물 200g, 6% 소금물 200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오케이 말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로 끝내면 섭섭하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이거는 요 종이에다 그냥 해볼까? 여백에다가. 자 똑같다. 10% 소금물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얌전히 그리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박스처럼 그려. 여기 10%는 위에다 이렇게 살짝 써줘. 그 다음에 또 여기 5% 소금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박스처럼 그리고 5% 위에 살짝 써주자. 섞어서 그러니까 둘이 더해. 섞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8% 소금물 500g 만들었다. 물론 양이 이제 더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박스는 똑같이 그려줘. 500하고 요거는 8% 이렇게 해줘. 그러면 X 소금물, 아 10% 소금물 요거 얼마? 요거 얼마냐 그랬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X로 하는 거야. X. 자, 10% 소금물을 X로 합니다. 요 소금물. 소금물 X.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둘이 섞어서 500 됐으니까 500 빼기 X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럼 소금의 양 계산하자. 소금 계산한다. 소금의 양. 요 놈은 요 X에다가 곱하기 10%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하라 그랬죠? 요거는 500 빼기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아직까지 20분의 1, 0.1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요거는 5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8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앞에 소금 둘이 더한 게 나중에 여기 섞은 소금물에 소금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소금이 그 소금이니까 둘이 섞은 거니까. 그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 100을 가차없이 날려라 일단. 그리고 쓸 때 숫자를 먼저 써라. 10X 플러스 5를 먼저 씁시다. 5 500 빼기 X 얘는 계산해 줘라. 58이 40 4000. 이제 차한차니 차분하게 풀어라. 10x 더하기 525 2500 빼기 5x 이퀄 4000. 자 10x에서 5x를 빼니까 5x가 나오죠. 이퀄 자 4000에서 2500을 빼니까 1500이 남죠. 1500. 따라서 x는 얼마? 300g 되네. 그렇죠? 300. 그럼 여기서 이제 써보자. 얘가 300이니까 합쳐서 500 됐으니까 이 식은 200 나오죠. 그지? 그러면 이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 자, 10% 소금물은 300g, 5% 소금물은 200g을 섞었다. 이게 답이죠. 이제 확인해 보면 이건 요 10%니까 여기 소금이 30g 나오지. 이건 250, 소금이 10g 나오죠. 그럼 합치면 40g이야 소금이. 근데 여기도 58이 40, 소금 40 맞지. 그지? 30, 10 합쳐 40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아 답이 맞았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오늘도 똥 빠지게 열심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이 살짝 쉬어갈라 그러네요. 나는 목이 쉬지만 여러분의 지식은 늘어나고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목이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죽기 하니까 하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